아, 이거 앞뒤가 어디야? 앞뒤가 둘 다 똑같이 생겼는데요? 여기가 항문인가? 아이씨, 뭐야? 뭐 이따구로 생겼어? 네, 국내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외계에 계신 에일리언 여러분, 모두 모두 안녕하시렵니까? 찌리박 3일만 쫓아다니면 밖으로도 깡칠 수 있다의 저자, 친구야, 황혼 내장 먹고 요단강을 건너지 마우의 저자, 불꽃 남자, 찌리찌리, 찌리박 이월씨다. 지금 가려고 하는 포인트가 저 앞에 있는 하평 해변인데요. 예, 포인트로 이동하기 전부터 완전히 김샜어요. 예, 낚시가기 아저씨가 여기서 지금 감시가 안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불꽃 다람쥐! 포기를 모르는 다람쥐 찌리찌리찌리박이죠. 오늘 반드시 감시를 잡아서 잔인하게 사시미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쪽에 여밭이 있어갖고 저기다가 포인트를 잡고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저쪽에 사람들이 워낙 많아갖고 지금 사람들이 없는 해변 쪽에다가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예, 조금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다시 저쪽에 있는 여쪽으로 포인트를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도 비싸서 잘 못 사먹는 개불을 감시 미끼로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촉감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아주 기분이 더럽게 안 좋습니다. 아이, 근데 이거 어떻게 끼는 거야? 항문에다가 넣으라 그랬는데? 항문이 어디야? 으아! 이거 문화요? 물릴 뻔했어요. 아, 이거 앞뒤가 어디야? 앞뒤가 둘 다 똑같이 생겼는데요? 여기가 항문인가? 아이씨, 뭐야? 뭐 이따구로 생겼어? 지금 개불을 너무 거지같이 달아놨는데 도저히 못 끼겠어요. 그냥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입질이 살짝살짝 있는데요? 한번 걷어보도록 할게요. 아샤! 아, 없어, 없어, 없어! 지금 고성 쪽에 도루묵이 지천으로 나온다 그러더만 괜히 나오지도 않는 감시 잡는다고 이 개고생을 하고 앉아있네. 아이, 미치겠어요. 지금 낚시한 지 2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채비 하나 꿀꺽 해먹고 입질다운 입질 한번 못 받아봤네요. 여기서 30분만 더 해보고 그래도 입질이 없으면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할게요. 지금 하평 해변에 입질이 너무 없어서 저번에 깨다시 잡았던 해경 부두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여기서 깨다시라도 잡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카고통에 집어제하나랑 개불만 달아서 던져놨는데요. 뭐가 잡힐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아, 입질 정말 더럽게 없네. 아이, 추워, 씨. 아니, 고기가 없는 거야. 개불을 안 좋아하는 거야. 아, 여수개불 한 마리에 2,000원씩이나 주고 샀는데. 아이, 미치겠네. 와, 지금 추워서 말도 안 나요. 입이 얼었습니다, 입이 얼었어. 아무래도 오늘 대충하고 들어가야지 될 것 같아요. 병날 것 같습니다. 병날 것 같아. 와, 오늘 낚시 개판인데요? 어떻게 입질이 이렇게 한탱이가 없냐? 아이, 추워 죽겠네, 씨. 지금 뭐가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아주 미세하게 뭐가 건드리고 있는데? 제발. 제발 한 마리만 물어라. 황어도 좋다, 황어도. 아무거나. 제발. 아우, 추워, 씨. 으쌰! 뭐야. 으쌰. 제발. 아무거나. 한 마리만. 아이씨. 아이, 좀 전에 큰 고기는 아니었는데 끌어올리다가 테트라에 걸려갖고 바늘이 터졌어요. 아이씨, 아까워 죽겠네. 에,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이, 죽겠다, 씨. 또 입질, 또 입질. 입질이죠, 입질? 해 떨어지니까 입질이 조금씩 오는데요? 뭐 있다. 이뜨다! 제발! 없나? 아이씨! 제발 한 마리만. 제발 한 마리만. 나감이 달린 거 한 마리만. 생으로 꽝 치고 갈 수 없잖아. 제발, 딱 한 마리만. 아무거나. 오케이. 마지막 입질.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오, 그렇지 그렇지. 훅 물어. 더 세게. 제발 제발 제발. 에휴, 지렁이만 뜯어먹고 도망간 것 같아요. 에, 낚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씨. 감시는 날 좀 풀리는 내년 봄에 다시 재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춥고 힘들어갖고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지금 온몸에 관절이 꽁꽁 얼어갖고 움직일 때마다 삐그덕거리네요. 암튼 이상 재미지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